부산의 한 여고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상습 성희롱을 더는 참지 못하겠다며 국민청원 글을 올리고 대자보를 내걸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오래전부터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쉬쉬하며 덮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청마다 복도 입구 철문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그 아래엔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의 사과와 재발 방지 등 요구 조건도 적혀 있습니다. 한 교사는 여자는 애 낳는 기계라는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교사는 키도 크고 예쁘장하니 술집 여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등 인격 모독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노골적인 성추행과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들어와서 분도가 높게 그런 얘기를 하셨고 성추행도 자주 하셨고 저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었고 이런 행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됐다고 학생들은 말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좀 살짝 터진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냥 사과를 하고 다시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그때도 약간 그 점이 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학교 측은 듣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교육청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신고한 적이 있나요? 네, 교육청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등에 실태조사와 해당 교사 처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고 부산교육청은 재학생 500여 명을 상대로 긴급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SBS 송성준입니다.